어떻게 지르세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지르세요? 4월에 뜨는 달은 석가모니 탄생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앞서서 제가 문경사과축제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문경사과축제가 10월 15일 오후 2시부터 개막식이 진행됩니다. 근데 그날 우리 대구 동구에서 구민 어울림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자와 취재를 했고 기사는 좀 엠바고를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 다른 언론사와의 같이 좀 송출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용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울림 콘서트에 출연하는 먼저 가수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찬원님, 그리고 더 옐로우 밴드, 별사랑님, 하이량님, 배은희씨 등이 출연합니다.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때 엔딩 공연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찬원님이 엔딩 공연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월 15일에는 문경사과축제 행사가 끝나고 네, 그리고 매니저와 함께 차량으로 이동해서 우리 대구 동구 어울림축제 마지막 무대에 엔딩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찬원님이 엔딩 무대를 하는 대구 동구 행사입니다. 제목은 2022 구민화합 어울림 한마당입니다. 오는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진행되고요. 저녁 8시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이찬원님과 아까 소개해드린 가수분들이 출연하고요. 이찬원님은 엔딩 무대를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유라체육공원입니다. 아마 유라체육공원 여러분들 현지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찬원님 10월 15일 대구 동구 구민 어울림 한마당에서 우리 엔딩 공연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달아라라 하! 다 밝은 달아 밝은 달아